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년 학부 기준입니다. 전반적인 개요 알아봤고요. 종합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위 과정, 연수 과정, 공동 운영 과정 전체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위 과정 중에서도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을 모두 통합한 전계열 종합 기준으로 대학들의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인문 사회계열 기준으로 알아보겠는데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은 자기의 전공 분야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학들의 순위라든지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인문 사회계열은 어느 정도 종합 등이랑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당사자로서 인문사회계열, 예를 들어서 상경계열, 국제학부, 그리고 한국문화, 한국경제, 그리고 또 다수의 이제 어학 관련되는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이 내 해당하는 계열에 유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학 정보로 삼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학위과정, 여기서는 공동운영이나 연수과정 다 뺐습니다. 학위과정이고 그 중에서도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탑 115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1위에서 10위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9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10위 기준으로 우송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송대는 종합순위에 있어서는 11위였는데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는 10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1위에서 9위까지가 보았듯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인문사회계열들의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 2, 3위는 인문사회계열이나 종합순위나 동일합니다. 즉, 학위과정에 있어서 경희대학교는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을 통합한 순위도 1위고, 즉 2770명으로 인문사회계열 하나로만 봐도 2237명으로 경희대학교가 학위과정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2위고 전체 계열에서 역시 2위 2742명이고요.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는 2166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3위인데 전 계열 종합한 것은 2327명이고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은 1862명으로 1, 2, 3위가 인문사회, 자연공학,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의 통합 등이나 인문사회계열 등이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 순위에 영향력을 많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대학들이 있는데 중앙대는 인문사회계열이 4위인데 종합 등위는 6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문사회계열에 비해서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이 등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고 1364명으로서 4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인문사회계열 5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종합등위는 4위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1305명의 인문사회계열 5위지만은 종합계열은 1765명으로 오히려 한 등위가 종합계열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떨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대는 자연과학계열 8위, 특히 공학계열 4위에 그와 같은 인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문사회계열에 비해서 종합등위가 한 등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계열 6위. 예, 아무래도 자연과학이나 공학, 예체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문 1253명이 전계열 종합 1270명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열이랑 종합계열이랑 동일한 7위고요. 전체 인문사회계열 978명, 그리고 동국대학교 8위 952명, 한양대학교가 9위 947명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종합등위 5위인데 그것은 공학계열이 1위고 예체능계열이 4위, 즉 390명 공학계열 1위라는 공학기준으로는 한양대가 외국인 유학생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문사회계열은 9위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하니까 9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10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지방사립대 중에 유일하게 10위에 들어가 있는 인문사회계열의
우송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우송대학교는 특히 솔브릿지 국제경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예체능 계열 192명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예체능 7위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10위를 통해 가지고 종합순위 1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은 인문사회 계열 기준으로 해서 10위 안에 랭크되어졌다는 것은 유일하게 지방사립대에서 10위 안에 랭크된 대학이 우송대학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입니다. 11위에서 25위까지 인문사회계열 등입니다. 15위까지 봤듯이 10위에 해당하는 우송대학교를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다 랭크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880명, 12위 연세대 872명, 13위 상명대 826명, 서강대 14위 712명, 이화여대 15위 674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유수사립대학들이 인문사회계열의 15위 등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예외적으로 지방사립대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송대학교고 16위에 해당하는 대학이 선문대학교입니다. 방송통신대 좀 특수성이 있고요. 세종대가 18위로 575명의 인문사회계열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18위 이후서부터, 즉 19위서부터 25위까지는 지방대학입니다. 그래서 전남대가 20위로서 554명, 부경대 23위 480명, 충북대 22위로 480명이 되겠습니다. 네. 부경대랑 충북대는 인문사회계열 동일한 고와 같은 등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A 지방사립대학이 인하대학교 565명으로 19위, 계명대 512명으로 21위, 가천대 470명으로 24위, 경성대 부산입니다. 459명으로 2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25위까지 인문사회계열을 보면은 선문대랑 우송대를 뺀 18위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19위서부터 25위까지는 지방국립대와 지방사립대가 차지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을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은 인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방사립대와 국립대들이 일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450명 이상 이 25일에 랭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문사회계열 외국인 유학생 순위 26위서부터 40위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18위까지 유수한 사립대학들이 웬만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만 제2캠퍼스가 보여요. 명지대학교 제2캠퍼스 27위로 395명을 유치하고 있고요. 동국대 경주분교 327위, 의대 8명을 합쳐서 있는데 인문사회는 327명을 기준으로 31위고요. 건국대 글로컬 충주캠퍼스죠. 278명으로 4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의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충남대 391명 28위, 전북대 314명 32위, 경북대 301명으로 36위, 부산대 290명으로 37위, 제주대 281명으로 39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부산 외대 413명으로 26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의 특성상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은 거의 없습니다.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26명, 경동대 378명 29위, 영남대 339명으로 30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경기대 314명으로 33위, 당국대 313명으로 34위, 호남대 307명으로 35위, 전주대 285명으로 38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26위에서 40위 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이었습니다. 다음 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41위서부터 55위까지입니다. 역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 252명으로 41위고요. 영산대학교 제2캠퍼스 224명으로 역시 4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국립대가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국립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33명으로 43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의 사립대학들입니다. 즉 41위서부터 55위에 대학들은 인문사회계열 160명서부터 252명 정도를 유치하고 있다. 1년에 약 40명에서 50명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 240명에서 42위, 신라대 232, 44위, 예, 한림대 있습니다. 춘천에 219명으로 46위, 남서울대 217명으로 47위, 청주대 213명으로 48위, 한남대 199명으로 49위, 예, 49위서부터가 200명 미만 유치하고 있습니다. 동아대 180명으로 50위, 호서대 177명으로 51위, 대구 카톨릭대 175명으로 52위, 원광대 172명으로 53위, 가톨릭대 166명으로 54위, 울산대 160명으로 5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학위과정 외국인 현황 2018년 기준 인문사회계열 기준입니다.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56위서부터 70위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중에서 광운대학교가 131명으로 66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서울시립대가 119명을 유치해서 70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지방국립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강원대학교가 147명으로 58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지방의 사립대 위덕대 158명 56위, 대구대 147명 57위, 배재대 146명 59위, 동신대 145명 60위, 우석대 144명 61위, 칼빈대 142명 62명, 아주대 138명 64위, 초당대 136명 65위, 경주대 127명 67위, 강남대 123명 68위, 조선대 121명 69위가 되겠습니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71위서부터 8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서울과기대가 90명을 기준으로 85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2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117명으로 72위, 상명대 109명으로서 75위, 신한대 101명으로서 79위, 고려대 세종캠퍼스 100명으로 8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방의 국립대입니다. 경상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인데 외국인 연수생 관련해가지고 뉴스에 좀 자주 등장했어요. 이번 학년도에 경상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15명 인문사회계열 유치해서 74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공주대 102명 78위, 거기까지가 지방국립대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사립대학입니다. 협성대 118명 71위, 경남대는 사립대고 116명 유치해서 73위고, 경상대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교고 115명 유치해서 74위입니다. 광주대 107명 76위, 수원대 103명 77위, 동의대 101명 80위, 동양대 101명 동일하고 81위, 평택대 98명, 대진대 98명, 83사위가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인문사회계열 기준입니다. 86위서부터 100위까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보이죠? 서울대학교는 197명이 전체 들어갔는데 인문사회계열은 61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공학계열보다 훨씬 인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61명을 유치한 서울대는 전체 등위는 98위에 해당합니다. 지방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목포대 78명으로 90명, 강릉 원주대 73명으로 91위, 한밭대 70명으로 94위가 되겠습니다. 100명 미만들을 유치하고 있죠, 대부분. 자, 그리고 제2캠퍼스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87명, 역시 공대 위주다 보니까
인문사회계열은 공대 102명에 비해서 작습니다. 87명으로 87위에 해당합니다. 인원수와 랭킹이 동일합니다. 여기 공학계열은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102명을 유치해서 16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한양대 행당동 서울 캠퍼스나 아니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둘 다 공학계열 위주고,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공학계열 1위지만은 인문사회계열은 좀 밑으로 가 있죠. 에리카 캠퍼스도 공학계열 102명으로 16위지만은 인문사회계열 87명으로 87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대학교들 82명, 86명, 고려대, 경희대, 그래서 89위, 88위. 그 다음에 건양대, 동명대 70에서 72명, 92, 93위. 그리고 한서대, 세명대, 나사렛대, 예, 여기 있는 대학들이 62, 63, 66명으로 95위에서 97위. 그리고 대전대가 예, 57명으로서 99위. 창원대, 국립대인데 아까 언급 안 했습니다. 창원대가 국립대로서 57명으로서 100위에 랭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인문사회계열 학위과정입니다. 101위서부터 115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638명, 많은 대학을 유치해서 랭킹 23위인데 인문사회계열은 50명에 불과해요. 공학계열보다 한 명이 적고 예체능 계열의 한 10%밖에 안 돼요. 홍대는 예체능 계열 537명으로 1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반면에 인문사회 계열은 50명으로서 106위에 해당합니다. 한성대 46명으로 110위, 숙명여대 40명 유치로 112명입니다. 숙명여대 인문사회 계열 좀 외국인 유학생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외식 경영, 르꼬르동블로 외식 경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12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지방사립대입니다. 경일대 57명으로 101위고요.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는 해외 학생 전형도 있고 또 해외 선교사 전형도 있고 이와 같이 국내 학생들도 해외 관련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의외로 적어요. 56명으로서 102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네, 청운대 55명으로서 103위, 인제대 54명으로 104위, 한신대 50명으로 107위, 창신대 50명으로 105위, 중부대 48명으로 108위, 가톨릭 관동대 48명으로 109위, 김천대 44명으로 111위, 대구 한의대 39명으로 113위, 광신대 37위로 115위, 가야대 똑같습니다. 37위로 114, 115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문사회계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년 기준으로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대학들 1위에서부터 115위까지 알아봤습니다.